축가금을 초등학생 10만 원, 중학생 20만 원, 고등학생 20만 원, 그리고 대학생들 학비도 우리가 다 대줍니다. 우리나라에서 공기질이 가장 좋은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은퇴 하신 분들 장성을 오시면 노후를 편안히 모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장성이 뜬다. 기다림쇼.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제가 군수님 핸드폰을 한번 켜보시죠. 예. 저희가 영상을 하나 직접 만들었거든요. 바로 나옵니다. 제가 4년 후에 군수직을 끝날 때 김완중이 정말 약속을 잘 지키는 군수였구나 하고 그런 평을 받고 싶습니다. 아니, 언제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소감 한 말씀 하시죠. 예. 제가 이제 도우장을 하면서 언젠가 내가 고향에 가서 좀 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주신 우리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7월 1일 날, 군청이 막 들어오면서 그날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큰 절을 올렸습니다. 큰 절을 올리면서 내가 낮은 자세로 우리 군민을 주인으로 끝까지 군민이 행복한 장성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장성군에 왔을 때 우리가 좀 꼭 찾아가 봐야 할 관광지가 그래도 장성지 지금은 어디 어디 좀 가보세요. 네. 네, 저는 제일 먼저 가보는 것이 우리 선비정신이 살아있는 우리 피람소원은 꼭 가봐야 한다. 네, 김인우 선생을 모신 사당인데 꼭 거기는 한번 가봐야 한다. 애들 데리고 와서 꼭 좀 가보면 좋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항룡강에서 이제 항룡과 꽃잔치가를 보려면 수십만이 오는데 거기 바로 옆에가 있어요. 1점. 항룡강 너무 예쁘다. 네. 걸어도 되네, 걸어도. 네. 지역 경제와의 연계 전략도 있으시나요? 이제 우리 소상공인들, 지역에는요, 지방에는 다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모여서 있는데 지금 문을 닫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우선 숨통을 좀 터지게 좀 일상 회복 지원금을 조금 드려야겠다. 그래서 네, 공약 1호로 해서 일상 회복 지원금을 30만 원씩 우선 드렸어요. 소상공인한테는 20만 원씩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효과가 상당히 컸었던 것 같아요. 그쵸. 그런 것을 마중군 역할을 톡톡히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어떤 사업이든 군수님이 말씀하셨던 예산이 진짜 수반돼야 되는데 네. 지금 저희들이 지금 한 8.2% 이번에 올려서 그동안에 우리 본예산이 장성은 4천억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5천억 시대로 오늘 시정연설을 제가 했는데요. 의회에서 5,272억 해서 장성으로 최초로 5천억 시대를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단체장은 외지에서 돈을 많이 가져와야지 우리 지역의 씀씀이가 커집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그게 최고예요. 그게. 예, 정치를 하면서 내 고향에 좀 더 영광스럽게 만드는데 언제 가서 좀 해서 하고 싶다 이런 간절함이. 군수님 그럼에도 딱 그 이번에 이제 국회나 중앙부처나 대통령실에 이거는 꼭 우리 장성군을 도와주십시오 한 말씀 하시죠. 우리 장성에 현안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혈관연구소가 지금 한 20여 년 동안 우리 장성이 준비해 왔는데요. 이거 꼭 올 예산에 반영이 돼서 내년부터 일할 수 있게끔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두 번째는 지역이 소멸되어 가기 때문에 지역에 무언가 콘텐츠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아열대 식물원을 저희가 만들려고 합니다. 이게 하는데 약 한 350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이 돈을 꼭 중앙에서 해주셔서 지역이 소멸되어 가는 우리 장성을 정말 다시 영광스럽게 만드는데 많이 좀 응원해 주고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호남 하면 음식인데요. 우리 호남 음식 진흥원을 장성에다 유치하려고 합니다. 여기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저희들이 잘 준비해서
전 국민들이 찾아와서 장성 찾아와서 호남의 음식을 맛볼 수 있도록 준비 잘 하겠습니다. 네, 저도 그거는 너무 뭐 찬성 네, 할 거 합니다. 네, 네. 네. 이제 2022년 네.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네. 2023년 새해 인사를 멋있게 네. 짧게 굵게 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내년을 준비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던 우리 국민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장성군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 또 인사는 좀 이르지만 내년에도 더욱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원하시는 일 다 이루어지는 한 해 되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과 만남에서 덕치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오래전부터 저분은 달라. 역시 장성군의 국민들에게 가장 필요하신 분이 지금 여러분들의 앞에 계시는 군수님이십니다. 함께 또 우리 군수님을 많이 활용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